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신구들을 다 빼어서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빼어서 던지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회개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진밖 회막으로 나가며 그랬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햇볕이나 이런 비나 구름 뭐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쳐놓은 천막이 바로 장막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그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회막이라 이름하는 그런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장소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막 그런 뜻이 바로 회막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회막을 진 밖에 멀리 이렇게 쳤다라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 회막을 진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진 안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조금 한적한 곳 이런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을 구분하여서 해놓고 이제 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진 밖에다, 한가한 곳에, 조용한 곳에 하나님을 정말로 조용하게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 회막을 진 밖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회막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성결되었으므로 그 성결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다 됐다.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성결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8절에 보면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회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요? 왜 기도합니까? 자, 전장에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회막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가려고 일어섰어요. 나갈 때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장막문에 각자의 자기 장막, 집, 예, 자기 이렇게 살고 있는 장막이 있어요. 거기 서서 밖으로 나와서 다 그걸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회막 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거기서 그냥 서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냥 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본다라는 것은 모세가 가서 기도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입니다. 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을 아멘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 나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회개했지만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막에 서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서 중보자의 그런 모습으로 모세의 그 중보자가 중보자의 기도가 바로 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거기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죄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또 우리가 그 예배 첫 시작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또 우리가 축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이렇게 축도를 받습니다. 그 일어서는 그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일어나서 축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일어서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다 그랬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고 구름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밤에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걸 안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안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 회막에 임재해 계셨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들어가고요. 하나님도 회막에 들어오셔서 모세와 교통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임재해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상징적인 의미죠. 어쨌든 모세가 지금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진짜 그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을 때는 이제 레위기에 가서 위임식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모세는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금송아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 아론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직임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회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오늘날 우리도 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죠?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제사장을 해서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현재 하나님은 구름같이 이곳에 임재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여전히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경배하며 그랬어요. 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광경,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렇게 회막문에 선 것을 보고 일제히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가 무엇일까요? 경배라는 것은 경건하게 절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시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경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인데, 그 경외, 그 경배 속에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무슨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든지 내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할 때 주님 뜻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 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사도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듣겠나이다. 아, 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나이다. 아, 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아, 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아, 네.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나를 자꾸 갈고 닦으려고 해요.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되죠. 아멘. 아멘. 변화돼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변화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게 되면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름 기둥이 섰다 그랬어요. 이 구름 기둥, 영적인 길, 하나님의 길에 선 자에게는 여러분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 오늘 구름으로 이 회막에 임재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성전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증거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엔 섬겼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죠. 다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오직 경배의 대상으로 삼겠노라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지금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향락을 따라갈 때도 있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거기서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아멘.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회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멀리서 떨어져서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거리감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금송아지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는요, 풍요를 상징하고요, 번영을 상징하고, 잘됨을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거 따라갔나요? 아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두,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풍요를 따라가죠. 성공을 따라가죠. 번영을 따라가고 잘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과 잘됨과 번영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며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풍요는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잘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때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절대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기름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기름은 잘됨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 먹어서 살이 찌면 뭐가 꼈다 그래요? 기름기 꼈다 그러죠. 그거는 풍요를 상징하고 윤택함을 상징합니다. 잘됨을 상징해요, 기름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은 하나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풍요, 번영, 성공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비결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를 절대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 금송아지가 바로 그겁니다. 풍요를 섬기면 안 되고, 예. 번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11절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친구처럼 대면해서
속은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친구와의 대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랑 대화하는 장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친구처럼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나의 벗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는데 여러분 종은 주인과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키면 종은 그냥 왜 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래요. 친구에게는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에게는 다 하잖아요. 비밀 일이 없어 친구는. 그래서 친구에게는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친구에게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자, 친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복 너에게 주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대요. 아, 할렐루야. 누구에게? 친구에게. 아멘. 누구에게? 나에게. 아멘. 누구에게? 은미에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다 알게 하시겠대요. 천국의 비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대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모든 것 알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오늘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열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구로서 대면의 그런 말이 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주님과의 그 다정한 그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친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한 39세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젊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청년이라고 그렇게 젊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으로 귀한 청년이죠. 모세가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고요. 그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은 사실 곤란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여호수아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 밑에는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중간에 있었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임하고 이걸 중간에서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도 있고 모세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자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그 자리를 지킨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하지 못한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침범하고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아멘 굳게 서서 오직 그 진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왔다 갔다 했더라면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장막에서 못 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회막 문에서 끝까지 지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한마디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런 청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물이 잘났냐 얼굴이 잘생겼냐 이쁘냐 학식이 많냐 많이 배웠냐 재물이 많이 가졌냐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시지요.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갈 때 같은 사람은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평할 일이 많아요. 사실 원망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오늘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친구처럼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직접적으로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네 앞에 가서 너의 돌뿌리 가시덤굴 다 제거해주고 너는 평탄한 길로 가게 하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레마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소근소근 친구처럼 대화했던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